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천시내 나와서 오늘 저녁을 먹기 위하여 복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초보그라에서 여기 예전 김천 경찰서 옆에 있는 그초보그집에서 오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초보그 같은 경우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맛집 선정이 되어 있고 김천로 178번지 있습니다. 보그 전문점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보시면 안 내부가 이렇게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서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듯 보입니다. 원산지가 대부분 북녘산이고 저염식 식당입니다. 여기가 이 댁은 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 보그 전문집에서 느끼는 그런 정취를 물씬 느끼고 갑니다. 복집하면 어느 집에서나 많이들 만날 수 있겠지만 여기와 같이 이렇게 술을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해놓은 집은 사실 저도 복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정리를 정리하게 해놓으신 곳은 처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좌석이 테이블이 4테이블, 10테이블 정도 기본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시면 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정성스레 있게 아주 잘 받쳐진 집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그 전문 요리집입니다. 또한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질이 9,000원, 복질이 9,000원에 나머지 여러가지 요리들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이 그초보그는 와서 보그를 먹는 맛도 있지만 보그 맛보다 주변에 담가져 있는 이 약주들의 감상을 하다보면 눈요기만 해도 이 술에 취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 인테리어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재봉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레디오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옛정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방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도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실까요? 풍금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림이 내 눈에 있는 옛날 재봉틀, 벼루 등등 여러 가지들이 전체가 이 방 같은 경우는 현재 예약이 되어 있는 방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약주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탱자, 개복숭, 더더, 상황버섯, 하수오, 상황버섯, 우슬, 인삼주, 오과, 도라지, 산도라지, 더더, 짠대, 도라지, 철물들, 도라지, 더덕, 산도라지, 산삼주, 도라지, 영지버섯, 철마, 잔대도라지, 인삼주, 하수오, 봉삼, 더덕, 하수오, 잣, 저하수오, 하수오, 도라지, 홍삼, 토사자, 겨우살이, 더덕,
참 말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술로 담겨져 있습니다. 봉상까지입니다. 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증가한 음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자, 이 두부를 손수 다 택해서 주시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어머니가 예전에 두부 전 부쳐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간장게장도 지금 입에 하나를 넣어봤는데 전혀 짜지 않으면서도 게장 전문집에서 내주는 그 간장게장 이상으로 싱싱합니다. 이 거초 보고집은 하나하나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이 잔뜩 담겨 있는 그러한 느낌이 반찬 하나하나를 먹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김천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 거처보고를 반드시 검색하시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복지리가 나왔습니다. 복지리 무침입니다. 아주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갈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밥까지도 봐서도 정성이 너무나 많이 정성을 들이신 모습이 하나하나가 느껴집니다. 세상. 먹겠습니다. 복지리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다 먹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거초 복집을 와서 식사를 하면서 해보면서 많은 맛있게 참 잘 먹었습니다. 근데 잠시 그 사장님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곳을 하신 지가 몇 년이 되신다고? 40년 가까이 살고. 40년이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것보다 집안 인테리어가 독특하게 너무 잘 해놓으셨던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제가 옛날부터 산에 좀 가려다 보니까. 예, 예.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예, 예. 또 손님들이 좋잖아요. 아, 예, 예. 음식도 물론. 예, 예. 식사를 하면서. 예, 예. 또 이런. 작품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예, 예, 예. 참 좋은 거지.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대기하면서 보니까 사실 옆에 사실 그 약주를 담아 놓으신 게 사실 압도하게 되던데 너무나 그런 그 분위기도 좋았고요. 사실 여기 거처 복집 같은 경우 다른 복집과 조금 독특하다,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저희들은 특이하다 뭐 특이하다보다
예. 뭐 위온을 조금 안 쓴다 하는 거는 거짓말. 예. 위온을 적게 쓰는데 육수가 예. 육수로 모든 것을 하니까. 예. 뭐 우리 저희들 반찬도 예. 모든 것이 육수로 모든 것을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 아, 그래서 저희가 맛을 먹어보면서 또 특히 그 간장게장 같은 경우 저도 상당히 간장게장을 좋아라 하고 간장게장 전문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곳에서 먹어보고도 그 집에서 먹었던 그 이상으로 맛깔나는 그 맛에 사실 아, 그 방법을 사실 비법이 뭐 있으시겠다 해서 사실 궁금했는데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하여튼 사장님 장시간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하여튼 좋은 사업 이루시길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저희가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